오늘은 이렇게 동물 모양 상자를 접어 볼 텐데요. 여러 가지 동물 얼굴 표현으로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 상자인데, 작은 종이로 접어서 뭐 작은 소품들, 액세서리 같은 거 이렇게 일회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바구니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애기들한테 선물할 때 여기 안에 뭐 과자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넣어서 줄 수도 있는 동물 모양 상자를 같이 접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종이 한 장이 필요한데요. 단면이어도 되고, 양면이어도 괜찮아요. 괜찮고, 큰 종이로 접으면 큰 상자가 돼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작은 거는 이제 예쁘게 귀엽게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우선 제가 양면 종이로 해서 이쪽이 잘안 보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양쪽으로 네모를 접어주고 나서 이번에는 세모도 접어줘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선이 네모선도 필요하고 세모선도 필요했어요. 가로, 세로, 세모, 네모를 다 접어주고요. 이렇게 접어주고 나서 펴서 이번에 여기 가운데 만나는 점 있잖아요. 여기까지 네 귀퉁이를 다 접어서 방석접기, 우리 많이 했던 방석접기 요 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군데 다 접어서 방석접기를 해주고 나서 얘를 다시 살짝 펴볼게요. 다 피면은 여기 안에 네모가 또 있어요. 네모가 있고 이 세모 접었던 선이랑 만나는 이 부분 있죠. 여기 네모 네 개에서 여기 또 대각선으로 다 있어요. 네 군데 다. 그러면 이 네모랑 이 네모 사이 요 대각선이 만나는 가운데 점 있잖아요. 이 점까지 얘를 접어주는 거예요. 표시를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요 점이랑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이 점이에요. 여기까지 얘를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돌려서 맞은편에도 여기 만나는 부분까지 얘를 이렇게 접어줘요. 그러면 이제 둘이 이렇게 마주보게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돌려서 이번에는 이렇게 반을 접어줄 거예요. 자, 얘들이 안으로 들어가게 반을 접어주고 나서 지금 이렇게 접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접어서 지금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의 종이가 이제 두번 접힌 종이가 됐어요. 자, 그 중에서 여기 한번 마지막 접었던 애를 여기 가운데로 손을 집어넣어서 펼쳐 눌러 접기 하면은 이렇게 세모가 되면서 여기 접었던 선이 다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혀지거든요. 지붕 모양의 요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얘도 뒤집어서 지금 하나 남았던 얘도 똑같이 이렇게 세워서 가운데를 벌려주고 얘를 그대로 눌러주면은 이제 앞뒤가 같은 모양이 지붕 모양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주머니예요. 삼각주머니인데 여기 가운데 기둥이 있잖아요. 삼각주머니 모양의 지금 종이접기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만드는 상자를 하려면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 하나를 넘겨주고요. 그다음에 그대로 뒤집어서 얘도 넘겨줘서 지금 아까는 삼각주머니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얘들을 이렇게 해서 노란색 안에 속지가 안 보이게 놓고 저는 접기 쉽게 돌릴게요. 자, 이렇게 돌려서 지붕 모양이 내 앞에서 위로 올라가게 두고서 요 가운데 선을 따라서 이번에는 얘를 양쪽을 다 아이스크림 접기 모양으로 가운데 선을 따라서 접어줘요. 이렇게 접어주면 사람 얼굴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 모양이 나왔고, 뒤집어서 뒤에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뒤집어서도 똑같이 가운데 선 따라서 접어 올려주면은, 자, 이런 모양의 사각형의 이 모양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떡하냐면, 여기 보면 작은 네모 안에 가운데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이 나와요. 그러면 얘들을 이렇게 대각선 모양대로 접어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면은, 여기 옆에 여기 세모가 또 하나 보이죠? 큰 세모, 작은 세모 안에 이 작은 세모를 한번 접었다가, 자, 여기도 하나를 접었다가, 자, 다시 제자리에 놓으면은 이런 모양이 됐어요. 풀을 사용하지 않고 작은 종이 같으면 지금 요 과정에서 얘를 작은 세모를 살짝 직각으로 세워서 여기에 큰 세모 안쪽으로 우리 공접기 할 때처럼 여기 부분에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집어넣고 다시 누르면 여기가 깔끔해졌어요. 자, 작은 종이로 할 때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큰 종이로 큰 상자를 만들 때는 여기가 이렇게 자꾸 벌어지니까 지금, 자, 뒤집어서 여기는 완성이 된 거예요. 뒤집어서 만약에 큰 걸로 할 때는 집어넣어서 하면은 안에가 많이 벌어지니까 여기도 이렇게 세모로 접었잖아요. 똑같이 세모로 접고 나서 여기 큰 세모를 덮을 때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나서 뒤에처럼 하셔도 되지만 여기서 여기 큰 세모에 풀칠을 하셔가지고 얘를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완전히 붙이면 좀 깔끔하기는 해요. 풀칠을 해서 풀을 붙여도 되고 여기처럼 이렇게 끼워도 되거든요. 이제 그때 상황에 맞게 종이 재질이나 뭐 크기에 따라서 이제 요거는 그렇게 응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기는 지금 두 개가 벌어지는데 여기는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 쪽을 이렇게 세모로 한번 접어주세요. 세모를 한번, 이제 얘가 바닥이 될 텐데요. 세모를 한번 접어주고 다시 펴서 이번에는 위에를 벌려 보세요. 자, 이렇게 벌리면 지금 상자 모양이 됐어요. 상자 모양이 됐고 밑에 네모로 이런 상자 모양이 됐거든요. 여기,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동물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동물 모양으로 하려면 이 밑에는 얘를 눌러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보관할 때 납작하게 이렇게 접어서 누르면 접혀지거든요. 자, 이렇게 접어서 여기도 이제 귀 모양이 될 텐데요. 이렇게 하면은 자, 동물 귀가 나왔고 여기 얼굴이에요. 얼굴이고 귀가 이렇게 뾰족 서 있으면 고양이가 되고요. 귀를 좀 눕히려면 지금 이 단계에서 얘를 뒤로 살짝 접어주세요. 접어주고 얘를 누르면 귀가 이렇게 접혀지기도 해요. 자, 여기도 이렇게 접어서 눌러주면은 접힌 귀 모양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뭐 강아지든지 다른 동물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자, 이렇게 접어서 이제 여기에 얼굴을 보통은 이렇게 그 솜씨가 있으면 눈이랑 코 입을 그리면 좋은데 저는 스티커를 있길래 가져와서 한번 붙여 볼게요. 스티커가 있어서 예쁘게 붙였어요. 이렇게 붙이고 입 모양은 이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개 같은 경우는 강아지는 이제 이렇게 모양을 내서 뭐 그려도 되고 여기 머리에 리본이든지 뭐 하트 모양으로 해서 장식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 정리해 놨다가 필요할 때 펴서 상자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셔요. 큰 종이로 해서 크게도 사용하시고 작은 종이로 작게도 만드시고 많이 접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